여기 있는 것은 카드 프린치가 주소의 굴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 페이지에는 주사위 굴림이 상대방보다 높으면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피해에는 비틀거림과 물리적 피해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실체를 두고 있는 세즈나 힘은 그럴 수 없습니다. 다음 장면을 위해 행동하거나 카드 브리지를 뽑거나 주사위와 빛을 굴립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. 죄송합니다.
3일 동안 정서적인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.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충돌에서 승리하면 감정이 생기고 패배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. 서의 감정 긴장도가 감정 게이지 한계에 도달하면 게이지에 가득 찬 감정이 무엇이든 가장 많은 감정이 적용됩니다. 당신의 감정적 긴장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라면 리셉션이 끝날 때 얻을 수 있는 책은 물론 사서가 소장하고 있는 책도 강화될 것입니다. 사서의 감정 긴장도가 감정 게이지 한계에 도달하면 이상 페이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단점이 있습니다.
조직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?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.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자신이 속할 집단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니까. 이 도시는.